퍼스트 게임계 모바일 대장. 제가 이 FC 모바일도 정복을 해보자. 와, 뭐야 이거? 와, 이거 드리블 오셨다. 차돌이 슛! 와, 차돌이 골! 차돌이 골! 안녕하세요. 네. 펩시 모바일은 실제 축구와 유사하게 플레이해야지만 좋은 승리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오른쪽에 핫한 선수 선수. 오. 와. 저는 그 이 멤버로. 오, 다이아몬드. 공격했을 때 침착함만 유지하면. 오, 좋아요. 자, 위치 좋습니다. 좋아요. 제발. 코치님! 아, 네네! 뭐예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아니, 지금 새벽 아침 해뜨기 전부터 지금 시간 근데 그렇게 안 이른데? 안 이른데? 봤어요? 못 봤습니다. 슈팅 봤어요? 못 봤어요? 그 네. 지금 갖고 계신 선수들로 이런 슈팅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일부러 불렀어요, 이거를. 그리고 또 이제 FC 모바일 대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가야죠. 근데 또 네. 대회 나가면 네. 힘들어요. 네?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체력 훈련 하려고 불렀어요. 체력 훈련. 아니 근데 진짜 이거 왜 FC 모바일 게임 하는데 이거 맞는 거예요? 이거? 아니 가지던 거야. 안 돼. 할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코치님. 네. 저는 네. 이거 불 거예요, 그냥. 그러면 허벅지 씨름 한번 할 거야. 네? 저랑. 왜? 남자들의 자존심. 시작! 괜찮으세요? 왜 여기 누워 계시지? 주무시면 안 돼요. 일어나시고요. 네. 재밌다. 한 개 더 해야겠다. 네? 한 개 더 하시죠. 뭘 더요? 시작! 네, 그냥 그렇게. 근데 이거 지금 FC 모바일 하는 거 지금 뭐 하는 거 아침부터 새벽 6시부터. 좋습니다. 힘드세요? 아니요. 시작! 50개, 1, 2, 가십니다. 네? 2번 상식. 2번 상이요? 햄스트링! 아! 홀리님, 뭐하세요? 저희 다음 훈련 하셔야지. 일어나세요 빨리. 뭐또 집에. 아니 저희가 집에... 훈련이 아직 안 끝났어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집에 갑시다. 그래요, 제가 손님 불렀는데. 네? 사실 네. 제가 FC 모바일을 잘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니까 좋아하긴 하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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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아유 그 다시 해야겠다 이거. 역시 다 잘하세요. 역시 게임 초고수. 네. 그래서 FC 모바일 네 코치님. 네. 네. 사실 뭐 게임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실제 축구를 좀 잘 하던가 선수에 대해 분석도 잘 하시는 분이 계셔요. 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모셨습니다, 특별 코치. 오, 기대돼요. 네, 주원님 나와주세요. 오. 누구시지? 네, 주원님 나와주세요. 오, 누구시지? 누구시지? 오, 안녕하세요. 네. 데일이 호날두만큼의 욕심을 부렸다? 저 팀적으로 안 움직였다고 봐요. 이 스쿼드만 봐도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아, 저 있다. 또 들어갑니다. 완전히 상대를 떨쳐내고 있습니다. 워낙 전문가시니까 네. 어떤 선수가 어떤 발이 또 유리하고 잘 쓰는지 아니면 또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 그걸 좀 알아보면서 아 약간 이게 FC 모바일이 실제랑 연동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선수들의 그런 특징을 그렇죠.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진짜 실제로 반영이 되는 건가요? 아, FC 모바일에도? 그 주발에 따라서 네. 선수의 포지션이 좀 달라질 수 있고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 이 선수가 실제 축구에서는 오른쪽 윙으로 뛰는데 네. 왼쪽을 갖다 놨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딱 보고 나서 네. 아, 얘 근본 없다. 아.
이렇게 무실당할 수 있어요. 무실당할 수가 있어요. 근본이 오늘 많이 없을 예정이라가지고 네, 큰일 났네요. 네. 그렇게 쓰면 승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아, FC 모바일은 실제 축구와 기반해서 네. 게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네. 실제 축구와 유사하게 플레이해야지만 좋은 승률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어쩐지. 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네. 아예 모르고 계시니까. 야, 그래서 부른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진짜 오늘 대단하신 분을 또 코치님이 모셔주셨네요. 제가 좀 도움을 요청드려보겠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스쿼드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체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떤가요? 이제 베르바토프가 이제 중앙으로 가 있는데 네. 썩 보기 편한 스쿼드는 아닙니다. 그죠? 네, 그건 사실이에요. 네. 맞아요. 뭔가 네. 불편하죠. 위에 네. 위에 있어야 되는데. 네. 네. 또 리오 퍼디난드도 마찬가지로 미드필더가 있고. 이게 FC 모바일 진짜 장점인 것 같은 게 내가 좋아하는 선수를 막 여러 포지션에 써볼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죠, 맞죠. 어떻게 이 팀을 운영하는지 네. 한번 보죠. 사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베르바토프 뚫려가지고 골 먹히면 바로 그냥 버려야 되는 카드가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맞는 거야. 좀 제가 알려드린 거 좀 많이 사용해서 해보세요. 네, 알겠어. 아, 이번에 그래도 좀 오버롤이 비슷하신 분이 잡히셨거든요. 오, 레시포드. 오, 레시포드 잘 쓰나요? 레시포드. 오, 잠깐 이거를 끊는다고? 메디슨 저런 헤프스 좋지 않죠? 지금 베르바토프가 사실 방금 벗겨졌어요. 되나요? 베르바토프 뚫렸는데? 와! 아, 베르바토프가 거의 자동 분리. 베르바토프 뭐예요? 아니 베르바토프 역동작이 근데 저건 베르바토프의 문제일까요? 아니면은 이 손가락의 문제일까요? 그건 우리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아직 제가 손이 안 풀려서 그렇죠. 아 그래요 그래요. 지금 베르바토프가 또 중원에서 커트를 해줘야 되는데 야 베르바토프 또 지나가죠 베르바토프 어디가? 야 베르바토프 또 지나가죠 베르바토프 어디가? 와 사실상 이게 일방적으로 두드려맞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경기력이긴 합니다, 지금. 이 앞쪽에서 네. 수비 경기가 좀 더 좋았더라면 네. 안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긴 한데 저도 동감합니다. 네. 압박이 너무 없었어요. 압박이 없다. 오, 전개 좋습니다. 좋아요. 오, 전개 좋습니다. 좋아요. 와, 이걸 막는다고? 이걸 못 넣는다고? 와, 이걸 막는다고? 이걸 못 넣는다고? 이걸 막는다고요? 아, 결정력이 좀 아쉽긴 하네요. 제가 이거 골키퍼 차이 같습니다. 아, 그거보다 방금 레시포드가 사실 오른발잡인데 네. 왼발로 본인이 실수를 하셨잖아요. 이게 사실 축구 전문가분이 옆에 계실 때 이런 약발조차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레시포드 네. 양발 아닌가요? 물론 이제 실제 축구에서도 왼발로 슛은 때릴 수 있겠지만 맞습니다. FC 모바일에서는 이런 그 주발도 잘 생각을 해주고 슈팅을 때려야 되죠. 아, 맞아요. 네. 네. 제 스쿼드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부족하군요. 아, 그것도 있네요. 네. 본인이 장점이 뭐냐면 본인 단점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거 되게 좋은 장점 아닌가요? 아, 그렇죠. 아주 좋은 장점이죠. 한 골이라도 보여주세요. 우와, 이건 말이 되나요, 솔직히? 상대방이 세 골을 넣었다, 전반전에. 그럼 우리도 네. 후반전에 세 골을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도. 베르바토프. 베르바토프. 나왔어요. 열렸어요. 나왔죠? 와! 열렸어요. 와! 선수가 잘한다. 4대 0. 방금 시작했는데 왜? 4대 0은 좀 충격적이네요. 아, 그러네요. 이게 네. 뭐. 그만큼 그 플레이어의 어떤 출발이나 이런 것도 좀 파악을 못해서 좀 아쉽지 않나. 제가 봤을 때 이 경기 패배 요인은 선수단 하나하나의 특성을 잘 모르고 있다. 선수 하나하나의 특성을 지금 잘 파악을 못하고 있다. 제가 봤을 때 연습이 더 필요합니다. 네, 연습이 더 필요하고 네, 네. 스쿼드에서도 약간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네. 스쿼드에서 보면은 백포라인에서 네. 일단 단일로 오른쪽 풀백 네. 다른 선수로 좀 교체가 가능하면 좋겠다라는 네. 거고 네. 아케는 그 중앙에서 오른쪽가 있잖아요 네. 왼쪽에서 활동하는 선수입니다. 진짜 네. 센터백 중에서도 네. 왼쪽이 네. 말씀하시는 거죠? 주발을 혹시 모르시나 보다 아케 선수. 아니 왼발이기 때문에 저는 네. 골대가 이렇게 가운데로 가면 왼발로 이렇게 태클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여기가 골대가 가운데면? 이것도 좋은 포인트긴 해요. 네. 보통 선수들이 실제 축구할 때 네. 자기 주발로 태클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태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물론
조금만 유리함은 있겠지만 네. 수비적인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공격적인 면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공격 전개를 해줄 때 약간 네. 빌드업을 할 때 왼쪽 발로 패스하기에는 왼쪽 유리하다는 그렇죠. 거죠? 와. 그래서 아케도 제가 봤을 때 왼쪽에 둬야 된다. 아, 그럼 바로 옮기겠습니다. 네. 네. 아, 이게 문제였군요. 어쩐지. 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지금 내 골이나 먹힌 상태잖아요. 이건 수비진 보강이 필요합니다. 제 손가락도 문제겠지만 네. 수비진이 지금 형편이 없어요. 저랑 같아요. 오른쪽 풀백을 그럼 오늘 한번 교체를 해볼까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요즘 좋아하는 선수는 베나이트 선수인데 오! 아스날에 네네 네. 어, 베나이트 선수 이 게임에서 네. 활동량이 굉장히 수비적으로 나와 있어서 사람들이 어. 너무 좋아요. 왜냐면 풀백이 너무 올라가 버리면 수비가 너무 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이 선수 지금 보신 선수 있죠? 네. 그 선수가 활동량 보시면 보통 높음이에요. 이게 원래 보통 높음이라는 활동량이 네. 센터백이 갖고 있는 활동량인데 이 풀백은 보통이 높음 네. 높음이라든지 네. 공격이 항상 높음이어서 뛰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 쓰면은 뒤에 막 박혀서 절대 안 나옵니다. 야, 너무 좋아요. 공격이 낮으니까. 설명을 들어봤을 네. 때 베나이트가 맞습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네. 지금 자기 마음대로 지금 공격 올라갈 때 아니에요. 일단 지금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 오진이 괜찮은 게 있으면 괜찮겠네. 어? 오진 가격도 나쁘지 않은데? 아, 네. 네. 그러면은 구매 대결 걸어볼까요? 아, 이게 구매가 돼야 이제 좀 제 본 실력을 보여드릴 것 같은데. 근데 저걸 구매한다 해도 본 실력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좀 나아지는 모습만 보여줘도 좋지 않을까. 오른쪽 수비가 탄탄하게 받쳐주죠? 아까 왼쪽이 뚫렸어요. 네, 왼쪽이 뚫렸어요. 네. 이번에 네. 베르바트프도 바꿀까요? 네. 그러면 혹시 뭐 센터백 요즘 핫한 선수? 한번 이것도 궁금하네요. 네. 혹시 센터백이 실제 축구에서 축구? 핫한 선수. 지금 실제로 센터백에서 핫한 선수는 이제 반더벤. 오, 반더벤. 좋아요. 네. 아, 그래요? 좋아요. 정말 네. 좋게 나왔어요. 키도 크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달리기 최고 속도입니다. 순속. 와, 어떻게 지금 이 게임 가격이 500억, 550억. 심지어 저 124 오버롤은 평균 가격이 20억이에요. 아, 네. 근데 이 선수 250억이잖아요. 이야, 아니 10배인데요? 김민재도 비싸죠? 김민재도 비싸죠. 아, 뭐 마갈량이스 살리바. 오, 살리바도 좀 쓸만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살리바 괜찮아요. 살리바 괜찮나요? 네. 이거 돈 모아서 사는 거 저 추천드립니다. 와, 근데 너무 비싼데요? 그 홀리님의 느낌을 봤을 때 지금 네. 게임 투 게임이지만 네. 일단은 좀 충전 좀 해오시는 게 제가 가장 급선무가 아닙니다. 제가 엄청 열심히 모은 겁니다, 이거. 근데 센터백은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안정화 돼야죠. 맞습니다. 이 풀백보다 더 비싼 걸 쓰는 게 맞습니다, 사실. 네. 그래요? 제 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게 일반 모드용 포메이션이거든요. 네. 가장 안정적인 포메이션이긴 해요. 그러니까 뭔가 공격도 되고 네. 수비도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포메이션이긴 한데 네. 지금 만약에 홀리님의 경기를 봤을 때 뭔가 예를 들어서 뭐 공격이 좀 부족했다. 선 지금 거의 5백 가야 되는 수준 아닌가요? 저는 그럼 이 멤버로 네. 본다면 이 느낌 괜찮으려나? 오, 다이아몬드 3백! 원사님이 말이 없는 거 보니까 별로인 것 같긴 한데 3백 잘 쓰나요 요즘? 3백은 잘 안 쓰는데 예전 메타에 비해서 지금은 조금 좀 상향된 느낌이긴 합니다. 좀 괜찮나요? 내 골 먹혀가지고 네. 사실 지금 저기서 양쪽 윙이긴 하지만 네. 지금 사실 수비수 풀백들을 좀 배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잘 안 올라갈 거예요. 네, 약간 좀 뒤쪽에 있다 보니 사실상 진짜 수비 다섯 명 느낌으로 하는 거긴 하거든요. 안정적으로. 네. 지난 경기에서 4-0으로 졌잖아요. 네. 이거 이 포메이션을 무승부만 해도 발전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맞죠, 네. 맞죠, 맞죠. 네. 한번 해보실까요? 한번 괜찮아요. 네, 네, 궁금하다. 네. 궁금해요. 가보겠어요. 나도 궁금하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중계를 맡게 된 해설 이주원이고요. 코치 이원상입니다. 네. 네. 자, 게임에 들어갈 텐데 저희가 앞서서 이제 3백으로 전술을 짰습니다. 맞습니다. 원래 4백을 쓰고 있었던 포메이션이었는데 이제 주원님께서 또 새로운 포메이션을 알려주게 됐고요. 네. 네. 상대팀 오버롤이 너무 높아요. 사실 저 정도 팀이면 피파 챔피언급에서 볼 수 있는 팀이거든요. 네. 네. 스쿼드가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목표를 3백으로 우리 수비적으로 컨셉을 줬으니까 무실점으로 또는 무승부로 목표를 한번 두고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시작부터 파울을 얻어내서 공 소유권을 좀 너무 갖고 왔죠. 네, 초반 분위기 좋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홀리 선수가 아까는 뭐 말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말을 안 하고 있거든요. 느낌 좋은데요?
말을 안 하고 있거든요. 좀 좋은데요? 잠깐만. 아니 왜 클리어를? 이 정도면 레시퍼드는 상대 팀 선수가 아닌가 의심을 해볼만하죠. 상대 스쿼드에 히바우드, 뭐 호나우두 되게 1티어권의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수비는 진짜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진짜 이 컨셉은 맞아요. 맞습니다. 이 3백 하고 나서 수비가 훨씬 많이 좋아졌어요. 베르바토프가 전 경기와 다르게 좋은 활약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수비수가 대기하고 있는 수비수가 있습니다. 오, 이거죠? 어우 잘 끊어냈어요. 수비 안 좋아도 됐어요. 맞습니다.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버텨내는 거 좋아요. 수비도 괜찮아요. 여기서 볼 쳐서 그렇죠. 블리트 개인기 치고 나가야죠. 스쿱턴 공격했을 때 침착함만 유지하면 와 좋아요. 이런 거 제발 봐야죠. 공격했을 때 침착함만 유지하면 와 좋아요. 이런 거 제발 봐야죠. 자 위치 좋습니다. 좋아요. 제발 아 얻어줘. 이게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드리븐 패스는 땅볼 크로스가 나간다는 거를 제가 지난번에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급한 나머지 네, 성급했네요. 공격할 때는 좀 더 침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비적인 전술이기 때문에 오! 저 이러면은 공간이 많이 열렸는데 아! 이걸 왜 연결을 왜 아까 그냥 쭉 나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럴 때 그냥 쭉 올라가도 되거든요. 사실 앞에 없잖아요. 또 그냥 이거 뭐 돌진 드리블인가요? 반칙! 반칙은 지금 실력이 반칙입니다. 너무 급한 나머지 네 성급했네요. 근데 전 조금 현재 뿌듯합니다. 경기 내용은 훨씬 좋아요? 네 경기 내용은 훨씬 좋아요. 기회를 못 살렸을 뿐이지 사실 수비 잘 되고 있고 나름의 기회도 잡아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격 기회도 많이 와요. 네 자 역습 빠르게 이어나가고 있는 훌리 선수고요. 측면에 선수가 있었는데 너무 가운데만 볼 필요 없어요. 맞습니다. 사이드로 가도 돼요. 피지컬 믿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대기하는 수비수는 좀 있습니다. 저... 막아야죠, 막아야죠! 우와... 역시 지성님! 역시 박지성이네요. 자, 골 실점했는데 사실 제가 포메이션을 제가 짜줬지 않습니까? 전술도 제가 짰는데 네. 지금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감독은 죄가 없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도 이 정도 결과네요. 네. 솔직히 이거 잘한 거 아닙니까? 상대 팀 스쿼드가 피챔이라면서요. 사실 근데 지금 구단가치 차이가 한 100배 이상 날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골도 넣을 뻔했고. 맞습니다. 네. 이 정도면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좀 아쉬운 건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좀 아쉬운 건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일반 그냥 슈팅은 두 개였는데 유효 슈팅이 없어요. 근데 사실 이 전술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슈팅 개수를 내줄 수밖에 없는 전술입니다. 전 이거에 대해서 실망하진 않아요. 와. 하지만 이상한 패스를 한다든가. 맞습니다. 급하게 공을 안으로 쑤셔 넣는다든가. 머리로 수비를 한다든가. 네, 이런 네. 것들이 아쉬워서 그렇지. 근데 이거 어때요? 수비적인 전술 어떻습니까? 훨씬 좋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바로 전술입니다. 이 전술이 FC 온라인에 녹아들 수 있다니까요. 이게 3백입니다. 한 번 더 하면 진짜 이길 수 있는데 아쉽네요. 지금이 아름답습니다. 네. 괜히 한 경기 더 했다가 개박살 네. 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에요. 네. 지금이 진짜 아름다워요. 우리 이스타TV 이주원 특별코치님과 네. 함께 해봤는데 오늘 제가 그래도 나름 많이 성장을 했다고 느껴지거든요? 성장을 했다기보다 성장을 시켰다.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장당했다. 네, 당했고요. 주원님께서 또 포메이션뿐만 아니고 선수도 추천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베나이트. 그리고 아직 구매를 또 안 한 선수가 있잖아요. 살리바 선수. 네. 그 선수까지 들어오면 얼마나 또 성장이 시켜질지. 와, 기대된다. 네. 와. 성장 얼마나 당할지. 네. 이 원상 코치님을 네. 믿고 따른다면 네. 정말 엠모 대장이 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엠모 대장 올린 화이팅! 감사합니다. 실제로 FC 모바일 할 때도 이런 포메이션의 영향이나 뭐 전술적인 효과가 많이 중요한가요? 일반 모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플레이를 하니까 네. 그냥 저희가 알아서 전술을 펼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매니저 모드라는 또 다른 모드가 있어요. 감독 모드 같은 느낌으로 네. 본인이 전술을 선택을 해놓고 그냥 자기가 지켜보면 되거든요. 사실. 네. 저는 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이게 주원님께서 그냥 이것만 한번 그냥 네. 별로 없거든요. 12개밖에 없는데 네. 한 이거 하나만 짜놓으시면 영상 보고 유저분들이 그렇죠. 이거 주원님이 쓴다고 해서 따라할 수 있으니까 네. 네. 모드 3백이 수비적인 건 아니에요.
측면 공격을 좀 할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있지만 네. 홀리님의 어떤 그 스리백을 봤을 때는 느리게 홀리님의 어떤 그 스리백을 봤을 때는 느리게 그다음에 롱패스 네. 위주 아, 물론 제가 조작하는 건 아닙니다 네 조직적으로 네. 그다음에 수비 강조 아 수비를 좀 빡세게 하면서 네. 필요로 롱패스 공격은 네. 균형 있게 네. 크로스 높게 하지만 높게 할 수 없죠 앞쪽에 손흥민이나 레시포드가 있기 때문에 아, 오, 낮게 선수 낮게 네 이야. 물론 퀄리티가 있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네. 낮게 균형이 더 네. 낮으니까요 슛 적당 무조건 조직적 네 후방 아빠 뭐 다 바꾸시는 거니까 제가 문제가 많았네요 지금 네. 아니 아니 그 갖고 있는 포메이션 지금 우리가 설정했던 포메이션에 맞는 네. 컨셉에 아, 맞는 네 시청별로 맞는 전개가 따로 있으니까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고 네. 조금씩 조금씩 수정을 하는 거죠. 맞죠. 네. 뭔가 또 부족한 거면 또 바꾸고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또 매니저 모드가 게임 중간중간에 전략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감독, 진짜 감독처럼 수비를 넓게 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나중에 그러면은 매니저 모드 한번 돌려보시고 과연 네. 이게 맞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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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안 하면은 안 보내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승리 안 했을 때만 보내주세요. 제가 네. 네. 카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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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